패키지 하나도 안 사있고 성장 혜택 하나도 안 사있습니다. 111보상도 하나도 안 사있고 다이아도 하나도 구매 안했어요. 뭐 구매 안했겠고 일단 4400입니다 4455. 감자길드 랭크가 별로 없는데요? 4600이면 핵가금은 없어. 경매장 내가 한번 볼게요. 뭐판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팔았어요. 67만원. 67만원. 구매 목록은 뭐 거기 덩어리 아스테르 결정해서 69만원. 있는 대로 다산 거네. 근데 이거 어떻게 60여 만에 샀냐? 형, 부캐 키우냐? 형, 부캐 키우네. 일단 부캐를 키우십니다. 예. 단단한 보석 귀걸이 산거 보니까 이 가격에 못 사거든. 부캐는 있으시네. 부캐는 있고요. 잡템 다 사놨고 행동력이 지금 한번 볼게요. 와, 미쳤다. 내정부에 40, 40, 42, 26, 23, 23, 23. 그 다음에 단단한 금속머리띠 보석 귀걸이 두개 차고 있고 코어 레벨은 41단계. 정량 마지막 정량 카드입니다. 제일 중요해. 정량 카드가 30레벨이 무과금 맞아. 30레벨이야. 그러니까 주는 돈으로 다 정량 카드 뽑은 거야. 바하트라 자연 자연의 협곡 밑에 이렇게 있네. 세르핀 아들. 네. 중요한 거는 무과금 계정이라서 예 보석이 얼마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길드에서 채우고 오늘의 활동에서 채우고 예 이래서 무과금이 4450 4455인데 영웅을 다안 꼈거든. 근데 영웅 다 끼면 나랑 뭐 또이또이 할것 같아 지금. 영웅 다 낌, 나랑 또이또이 해. 난돈 그래도 많이 썼는데. 무엇보다 행동력 물약이. 행동력 물약이 남습니다. 행동력 물약이 30개, 20개 있어. 그리고 또볼 거가 이제 동료에 얼마나 뽑았냐. 적당히 뽑아놨네요. 예. 와,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거는 현금으로 따지면은 한 50만 원은 이상 갈것 같아, 이 캐릭은. 무과금을 했지만은 이 번주님의 인생이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번주 형님의 인생이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50장 이상 들어가 하루 플레이 20시간 했대. 개지린다 진짜. 쌉디 쌀 뻔했다 진짜로. 4400이면 나랑 별반 차이. 나 5000이고 5100이 안 되거든. 5000좀 넘거든. 영생 끼면은 똑같아.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은 아, 더 게임 열심히 해야겠구나. 랭킹 봐보자, 랭킹. 현타 온다, 현타 봐. 무과금인데 랭킹이 5등이야. 무과금인데 랭킹이 5등이야. 와.
아무튼 본정님 잘 봤습니다. 아, 진짜였네. 예. 4455 지금 최고일 거야. 이 무과금이 이 무과금 계정 중에 이게 최고일 거야, 아마. 예. 아무튼 본정님 잘 봤습니다. 로그아웃 해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형님입니다. 게임 잘하면은 예. 로그아웃 해 드릴게요. 와, 쌉질인다.